아우, 저도 이제 힘든가 봐요. 아, 6월 달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했는데, 7월부터는, 이게 힘드네. 이게 힘들어. 일단 6월 달 거예요. 6월 달. 뭐, 여전히 꾸준히 다녔어요. 다니면서,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계속 만들었죠. 7월 달은 아마 이제 반놓은 작항들, 그런 작항들이, 6월 달부터, 아, 이건 뭐냐. 이게 뭐지? 아, 1일, 2일이네. 이건 삶은 거잖아. 이건 삶았잖아. 받는 게 아니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이구, 어이, 봐라, 이봐라, 에이. 뜨물, 아, 진드물, 진드물. 참 다양한, 선충도 있고. 충분히 재밌는 자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아, 미니포그도 있네. 일단, 7월 달 거. 제가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계속 만들어 낼 겁니다. 자, 방법이 없다. 7월, 8월, 9월. 아, 10월은 이제 기비한다 보면 아마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1월은, 11월은 다시 농가를 많이 다니겠지만, 10월은 아마 기비 때문에 아마 주춤할 것 같고, 아무쪼록, 꾸준히 이어갑니다. 8월, 9월 달에, 과연 자료화를 시킬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지만 한번 또 해볼게요. 아, 저의 열정이 저의 꾸준함이 계속 이어져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살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쉽진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계라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저와 인연되는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충분히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